자식에 대한 이 다윗의 예정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왕으로 앉아있는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때 사건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맨발로 다윗이 얼마나 위급하게 도망을 갔는지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울며 갔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이 다윗은 모습은 자신의 친부모님께 버림받고 처갓집 장인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친구, 친척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두질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주변 사람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출세 좀 해보려고, 줄 서려고. 늘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나는 이용만 당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등을 돌리면서 내 등에 칼을 꽂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짐승처럼 변해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돌아볼 때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노래시를 지어서 담 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성소 성전에서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내게 변함이 없으시고 내게 그분은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나를 결코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수많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늘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늘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주어진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은 최대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지는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 상대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